최근에 구입한 화장품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지금 제가 이미 사용을 해가지고 케이스가 없는데, 바비브라운의 립스틱인데, 한정으로 나온 제품이에요. 제가 립스틱은 진짜 온라인으로 잘못 고르는데, 이거는 사이트에서 딱 보자마자 컬러가 너무 예쁠 것 같아가지고 구입했는데, 역시나 예쁘더라고요. 지금 제가 바른 컬러거든요. 여기 위에 한번더 발라볼게요. 다음은 이제 샤넬의 하이라이터 밤인데, 제가 이 제품을 정말 잘 쓰고 있거든요. 정말 이 제품은 그냥 쌩얼에 살짝 그냥 광대나 이마 부분에 톡톡 그냥 발라주기만 해도 피부가 훨씬 건강해 보이고 좀 이렇게 빛나 보여서 좋더라고요. 근데 제가 이제 이 제품을 살때 이게 펄이 없는 거를 사고 싶었었어요. 이게 이제 펄이 없는 거랑 있는 거랑 이렇게 두 가지 나왔었거든요. 근데 이 제품을 살때 투명한 타입은 이제 다 솔드아웃 됐다고 해가지고 못 샀었는데, 메이시스 사이트에 이 샤넬의 투명한 타입의 하이라이터 스틱이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이것도 주문을 했어요. 이제 오른쪽 제품이 펄이 들어간 제품이고, 왼쪽이 펄이 안 들어가 있는 그냥 투명한 타입이에요. 그래서 이제 화장을 했을 때는 이 아이를 쓰는 게 나을 것 같고, 평소에 화장을 거의 안 했다 싶을 때는 이 제품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얼마 전에 즐겨 착용하던 진주 귀걸이를 잃어버렸거든요. 그래서 이제 괜찮은 진주 귀걸이를 찾다가 여기 블루밍데일 자체 브랜드 제품 같은데,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리뷰 보니까 퀄리티도 꽤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주문을 해봤어요. 이 제품은 제가 이제 나이키 운동화 주문한 것 같은데, 실은 이게 키즈 모델로 나온 거거든요. 그래서 저한테 사이즈가 맞을지 안 맞을지 몰라서 한번 지금 오픈해서 신어봐야 될것 같아요. 딱 보자마자 컬러가 너무 예뻐가지고 구입했거든요. 지금 보니까 사이즈가 꽤 커가지고 저한테 맞을 것 같아요.
책이 이거? 제일 위에 주차장인가? 와, 이게 되게 높은 것 같은데. 아니, 이게 높게 올라갔잖아요, 우리가. 오. 그래서 높은 상태에서 이제 계속 가는 거니까. 옷들이 바지 스페어 왜 속에다 넣었어?
일단 여기에 뭐가 패스해야 갑자기. 너무 멋있다. 너무 신기한데? 어제 비가 왔더니 지금 좀 바닥이 질어가지고 조심해서 다녀야 돼요. 완전 옆엔 낭떠러지예요.